책 소개해 드릴게요. 리틀 몬스터. 요거는 ADHD를, 심한 ADHD를 가진 친구가, 그 사람이 특수교육과 교수가 됐어요. 그 안에, 자기 인생을 써냈습니다. 책 발간 시에 34살인가 됐는데, 읽으면 그냥 가슴이 아려워.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못 사귄다. 여자친구가 가만히 있으면 왜 가만히 있지? 가만히 있는 걸 이해를 못한다. 화났나? 내가 잘못했나? 자꾸 모르니까 여자가 짜증나서 그만둬. 결국 책 마지막 부분에 나는 아무래도 결혼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절절한 이야기. 뭐 책 잡으시면 두 시간이면 다 보실 수 있어요. 이거는 제가 이 책을 절반 ADHD 학생에게 빌려주고 어머니한테 빌려줬거든요. 애가 선생님 시가 떨릴 만큼 저하고 똑같아요.